서로 간에 어느 정도 심리적 거리가 있는 상태가 첫 만남에서는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상대편이 만약에 우리 회사를 처음 방문했는데 건물도 좋고 회의실도 크고 좋으면은 네.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약간 위축되기도 하고 그 재벌 이세우 네, 사람 잡는 네, 방법 아시나요? 네. 그의 뺨을 때린다. 네, 갑자기. 네. 갑자기 그의 뺨을 때린다. 이게 네. 문을 쾅 닫는 그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네. 노예가 된다. 오늘은 방송국에서 드라마 파는 여자의 저자 송효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방송국에서 드라마 파는 여자 송효지입니다. 책이 지금 나온 지가 한 10개월 됐나요? 네. 책이 이제 해외 대만에 팔리셨다고 네네. 진짜 축하드립니다. 아마도 올해 그 대만 독자분들도 네. 이 책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정말 감회가 새롭고 이렇게 해외에서도 찾아주시니까 네. 예,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 책 제목에서 드라마를 파는 여자 이 키워드가 굉장히 좀 되게 새롭게 다가왔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좀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미디어 전략 방송국의 미디어 전략 본부라는 곳에서 이제 네. 10년째 콘텐츠 판매 협상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한류를 전파하는 일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국내 플랫폼 대상으로 계약 협상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좀 한류 콘텐츠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제가 예전에 한류를 담당할 때는 네. 뭐 그 유럽 같은 그런 신시장에서는 크게 한국 콘텐츠에 관심이 많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뭐 BTS 같은 좀 한국 콘텐츠나 한국 그 셀럽들이 좀 많이 이렇게 유명해지면서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좀 한류가 퍼지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살린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에 가셨던 얘기가 책에 써 있잖아요. 네. 그 이제 깐느 하면은 이제 굉장히 그 콘텐츠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때 거기서 느낀 좀 K-콘텐츠 의상 어떠셨나요? 근데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마켓이 좀 중단이 됐었고 네. 저 우리나라 배우들이 아카데미 상도 수상하고 있고 기생충이나 뭐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도 네. 인기가 많아지면서 아무래도 한국 콘텐츠에 점점 더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 깐느에서 우리의 이제 K-콘텐츠를 팔기 위해서 뭐 준비하셨던 일들? 준비하는 것도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저희가 팔고자 하는 콘텐츠에 애정을 가지고 콘텐츠가 가진 비교 우위를 잘 따져본 다음에 그런 장점을 바탕으로 저희 쪽 논리를 좀 개발하는 작업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쪽 바트나라고 하는데 바트나 이제 대안을 의미하는데 바트나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상대 쪽 바트나가 뭔지도 좀 탐색을 해보면서 저희 쪽에 이제 목표 가격이라든지 유보 가격 같은 거를 설정을 해둬요. 그렇게 좀 우리 콘텐츠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심을 잡은 후에 상대편을 만나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콘텐츠를 세일즈를 막 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있는 이런 콘텐츠 시장은 가격보다는 가치로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파레토 법칙이 좀 제대로 구현되는 네.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콘텐츠가 앞으로 얼마나 뭐 인기가 있을지 네. 좀 그거에 주안점을 두고 좀 상대방을 설득시켜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게 가장 네. 중요한 겁니다. 그럼 그 가치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뭐 시청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럼요. 네, 시청률이 사실은 어쩌면 네.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선판매라고 해서 한국에서 방영이 되기 전에 네. 좀 해외에 먼저 팔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뭔가 배우의 약간 인지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장르, 네네. 뭐 로맨틱 코미디를 선호하는 나라도 있고 뭐 사극을 선호하는 바이어도 있고 뭐 이러다 네. 보니까 선판매는 그런 기준이 많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콘텐츠를 직접 이제 세일즈 하시면서 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이게 콘텐츠 시장은 한계이자 매력이기도 한데요. 아무도 콘텐츠의 가치를 네. 제대로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장이에요. 네. 제작비 몇백억을 투자한 콘텐츠가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베일을 벗으니까 네. 1% 시청률에 머문다거나 기대하지도 않았던 게 약간 빵 터지는 약간 그런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콘텐츠의 가치를 제대로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네,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협상에 대한 기술들도 많이 책에 써주셨잖아요. 네. 이 좀 콘텐츠 협상이 일반적인 협상과 좀 다른 점들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치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 그런데 그 아무도 그 네. 가치를 사전에 정확히 네.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인 것 같은데요. 좀 이 점이 한계이기도 한데 또 모든 게 양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한계를 또 뒤집어 보면 또 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끔씩 장점이
상황이 되기도 해요. 이게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의 기대 심리를 좀 자극을 하면 판매가 좀 원활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좀 유연성이 있다는 점도 또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거의 비례해요? 우리나라에서 시청률 높았으면은 다른 나라에서도 그냥 높은가요? 아니면은 전혀 상관없나요? 아, 전혀 상관없지는 않은데 물론 좀 많이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또 좀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어도 좀 해외에서 인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좀 반대인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지 협상에서 첫인상이 중요하다. 이 첫인상이 특히 중요한 이유 어디 있을까요? 사람은 그 누구나 확증 편향이라는 심리적 바이어스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대로 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지적 구두쇠라는 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 인지적으로 생각하는데 많이 노력이 들어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이미지를 빨리 결정해 버리는 그런 좀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빨리 결정을 해버리면 그 이미지가 웬만해서는 잘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한 거고요. 첫인상에서 만약에 상대방에게 호감이나 신뢰를 심어주게 된다면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또 이끌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첫인상을 좀 좌지우지하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제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제품에 대해 자신감이랑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저자로서 책을 써봤지만 스스로 설득이 돼야만 이걸 읽는 독자들도 설득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판매자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제가 이거를 이 콘텐츠에 대한 좀 애정을 가지고 좀 자신감을 스스로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상대방에게도 전달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1차적으로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상대를 대할 때는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뭐 성실한 모습 그다음에 호의적으로 응대를 해주는 모습도 중요한 것 같고 또 왠지 그냥 뭐 한 번 만나긴 했지만 그냥 왠지 믿음을 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왠지 믿을만한 마음이 들고 또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지 이런 모습도 중요한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콘텐츠들을 이제 수없이 많이 팔아붙였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이제 그 콘텐츠 중에서는 정말 인기가 많아가지고 너도 나도 사겠다는 콘텐츠도 있었을 거고 또 아니면은 진짜 다 관심도 없고 그런 콘텐츠를 팔아야 되는 상황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좀 그때마다 좀 전략이 좀 달라지나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 콘텐츠에 관심이 없을 때는 저는 이제 책에서 공작새 전략이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공작새가 구애를 할 때 그 날개를 쫙 펴면서 화려한 무늬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약간 날 좀 보소라도 하면서 이렇게 자신이 팔고자 하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장점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때 그 날 좀 보소 전략에서는 어떤 거를 좀 어필하시는 편이에요? 제품에 대해서 뭔가 약간 제품의 되게 장점들이 있잖아요. 이게 콘텐츠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일부러 전면에 이렇게 내세워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멀어서 부족한 보인 부분들을 잘 볼 수 없게끔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일단 이 관심 없다는 건 시청률이 잘 안 나왔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건데 뭐 거기에 출연했던 배우가 굉장히 유명하다든지 아,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걸 내세워서 이제 어떻게든 판단하는 말씀이시죠? 그럼 이제 너도 나도 막 갖고 싶은 콘텐츠 이때는 어떻게 좀 전략을 짜시나요? 아, 이거는 저는 이제 플라워 전략 약간 꽃을 좀 대비를 해봤는데 꽃은 가만히 있잖아요. 벌이 꽃은 그 꽃가루를 가지고 있으면서 벌이 이렇게 날아오게 이렇게 뭐 유혹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우리 콘텐츠에 강한 호감을 가지고 있다면 약간 꽃처럼 행동해라. 그래서 공작새처럼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필을 하기보다는 좀 꽃처럼 약간 은은하게 대신 상대를 밀어내지는 않고 은은하게 응대를 하는 게 좋겠다는 점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아, 그럼 이제 이때는 보통 이제 가격으로 결정이 되나요? 그냥 이 수많은 사겠다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격이 높은 사람을 그냥 하는 건가요?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이 그 책에 써주신 그 실질적인 전략에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게 그 회사에서 가장 크고 좋은 회의실을 사서야 된다. 이거 왜 그런가요? 아, 이것은 제가 첫 만남에서 추천을 한 장소인데요. 첫 만남은 좀 공식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심리적 거리가 있는 상태가 첫 만남에서는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상대편이 만약에 우리 회사를 처음 방문했는데 건물도 좋고 회의실도 크고 좋으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약간 위축되기도 하고 우리 회사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존중받는 느낌도 들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상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첫 만남부터 사로잡게 된다면 우리가 첫 만남에서부터 어느 정도 심리적 우위를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공식적인 좀 크고 좋은 회의실을 선을 했습니다. 보어 인더 페이스 전략
이거는 굉장히 좀 전문 용어 같은데 네. 이건 어떤 전략이에요? 네, 도어 인터페이스는 사실 협상 용어로 좀 유명한 용어예요. 상대가 우리 쪽 문 안으로 딱 들어오려고 할 때 네. 문을 직전에 쾅 닫아버리는 전략인데 그리고 나서 문을 조금씩 열어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딱 거부당했잖아요. 네. 그럼 거부당한 충격에 휩싸여 있다가 호의를 조금씩 받으면 그 호의가 크게 느껴지면서 양보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좀 심리를 이용한 전략인데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재벌 이세우 네, 사람 얻는 네, 네. 방법 아시나요? 네. 그의 뺨을 때린다. 네, 갑자기. 네. 갑자기 그의 뺨을 때린다. 이게 네. 문을 쾅 닫는 그거거든요. 그런 게 된다. 왜 노예가 된다. 약간 그런 좀 우스갯소리? 그것도 도어 인터페이스 전략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컨텐츠를 파실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돼요? 이 도어 인터페이스 전략이? 예를 들면 네. 이제 재계약을 만약에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네. 상대방은 아마도 한 10% 인상을 네. 해서 재계약을 생각을 해서 아 그럼 우리가 30% 정도 인상률을 요청을 하겠구나 이렇게 네. 이제 예상을 서로 간에 약간 컨센서스가 이제 형성이 될 텐데 이럴 때 예를 들면 100% 인상을 네. 딱 던지는 거예요. 두 배를 네. 올려달라.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거는 계약을 안 해봤다는 그쵸.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이 쾅 닫혀버렸기 때문에 네.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조금씩 이렇게 양보를 해주면서 네. 조금씩 좁혀나가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작은 좁힘 호의가 되게 크게 느껴질 수가 있게 돼서 네. 조금 협상을 조금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아, 그렇게 것 같습니다. 사용하시는군요. 네. 그 상대방이 이제 계약에 막 절실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막 계약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민기적거리고 이럴 수 네. 있잖아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좀 대처를 하시나요? 그럴 때는 put in the door를 떠나는데 이것도 네. 되게 유명한 협상 용어 중에 하나예요. Put in the door란 그 문 안에 put, 발을 살짝 들이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상대방한테 작은 호의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군요. 네, 이번에. 오히려 작은 호의를 요청을 하면 상대가 작은 거기 때문에 이제 들어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그런 다음에 이제 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런 큰 조건을 요청을 하는 건데요. 네네. 이게 좀 심리를 이용을 한 부분인데 한번 호의를 베푼 사람은 이미 그 상대방에 대한 그런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청을 네.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부조화 효과 때문인데 사람은 그 자신의 생각과 네.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부조화를 느끼고 불편함을 느낀다고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한테 관심도 없었고 상대방이랑 계약할 마음도 없었는데 네. 상대가 작은 요청을 해서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불일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나는 계약할 마음이 없었는데 네. 뭘 들어줬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을 이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계약을 해야겠다는 식으로 점점 그래서 이렇게 더 큰 호의를 베풀어주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방향을 좀 바꿔줘서 네.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네요. 네. 이게.